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초등부신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을 당황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법정 드라마나 법과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멋있게 정장을 이렇게 입은 변호사와 검사의 어떤 피 튀기는 어떤 논리적인 싸움이 가장 하이라이트일 겁니다. 죄가 없는 주인공이 궁지에 몰려서 거의 막 죄인으로 거의 막 몰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변호사가 손을 딱 들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면서 막 몇 마디를 막 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이 죄가 죄인으로 거의 낙인 찍힐 뻔하던 그 주인공이 죄인이 아니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풀려나고 어떤 영화에서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굉장히 멋있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법정 어떤 영화를 여러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재판장과 한 과부, 그 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부입니다. 과부는 성경 시대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대표되는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 여기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잃은 과부는 스스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과부가 혼자 법정에 가서 재판장 앞에 서죠. 혼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재판을 갈 때 변호사와 함께 가고, 그리고 또 법정에 갈 때 가족과 친한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함께 가죠. 그런데 과부는 혼자예요. 게다가 이 당시 사회 시대 상황에서는 여자가 법정에서 혼자 설 수 없었어요. 반드시 함께 대신해서 서줄 수 있는 남자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홀로 서 있어요. 왜일까요? 가부니까 남편이 일단 없겠죠? 그뿐만 아니라 아들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척 중에 이 여자를 대신해서 법정에 서줄 수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과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회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간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판장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 사람을 무시한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최악의 평가입니까? 이 재판장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과부는 과연 사회적인 정의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가요. 재판장님, 제발 제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막 탄원을 하는데, 이 과부의 상대편은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와서, 아, 재판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여기 뭐 가면서 차비 좀 하세요, 아니면 이걸로 아이스크림 좀 사드세요 라고 하면서 뒷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판결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부에게 불리한 판결을 계속 내립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과부는 재판장에게 조금의 어떤 뇌물이나 그런 것들을 줄 경제적인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과부는 계속 찾아가지만 연속적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초등부 친구들, 이 재판관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했죠. 재판장도 자기에 대해서 똑같이 말해요. 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재판장이 과부의 기도를 듣고자 결심한 이유는 사회의 어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한 과부가 불쌍해서 과부의 어떤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동기도 아니었어요. 단지 자꾸 과부가 찾아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이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면 과부는 나한테 더 이상 안 오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판장이 괴로웠다라고 하죠. 이 괴로웠다는 어떤 의미냐면, 함께 복싱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링 위에 두 선수가 올라왔어요. 자세를 딱 잡고 약점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스텝을 밟으면서. 그런데 한 선수는 굉장히 몸집이 커요. 막 근육도 막 이렇게 있고 막 세계 챔피언십 그런 실력 있는 선수고, 상대편은 굉장히 왜소해요. 글러브도 막 꼈는데 무서워가지고 주춤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 선수. 이 두 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 당연히 덩치가 큰 그 선수가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작고 왜소한 그 선수가 상대편을 코너에 몰아놓고 레프트, 라이트, 훅, 뭐 어퍼컷 등등 막 하면서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판장이 괴로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재판장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죠. 반대로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관을 링 코너에 몰아놓고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과부는 이런 간청함을 통하여서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이 괴로워할 정도로 자기 마음을 쏟으면서 탄원합니다. 제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재판장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원한을 풀어줄게요. 라고 할 때까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재판관은 과부의 기도에 의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혹시 세상을 당황케 하고 세상을 괴롭게 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의 구원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쓰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상을 당황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괴롭게 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6장에서 8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6장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다.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것 같잖아요. 자, 이 오래 참다에는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마치고 요즘 학교를 못 가고 있긴 하지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막 신나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굉장히 덩치가 큰 중학교 형 누나 오빠 누나들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여러분 쫄래쫄래 갔어요. 가니까 있는 거 돈 다 내놔. 그래서 돈도 뺏고 여러분 막 괴롭히고 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마음이 참 괴로웠어요.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집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어떤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 부모님이 물으시죠.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이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집에 오는 길에 중학교 학생들한테서 돈도 빼앗기고 또 나 괴롭혔고 막 나 맞았어 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이 갑자기 딱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좀 오래 참아라 라고 말할 부모님은 세상에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님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를 건드린 사람 누구야 당장 나와 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중학생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을 혼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은 여러분의 어떤 고통받는 것, 부모님은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것을 절대 참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결국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실 것인데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믿음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참 부모님이시다라는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오래 참지 않고 속히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이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남들에게 정말 차마 말하지 못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 죄나 관계나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괴로움을 오래 참지 않는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속히 빠르게 응답하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황하게 하고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창렬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기도 제목이 한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으나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참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오니 속히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 참 부모님이시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당황하게 하고 세상을 괴롭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창렬 초등부 친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우리 친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참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국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